때 조금 힘들어요. 버진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뭐 카메라 앞에 설 때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어도 카메라 앞에 설 때면 어떡하죠? 웃으면서 이빨 보이고 행복한 모습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아가는데 힘드셔도 카메라 앞에 사진 찍을 때처럼 웃으면서 지내자고요. 알겠죠? 근데 제가 태권도 국가대표 뭐 좀 했으니까 부위를 손으로 안 합니다. 그럼 뭘 합니까? 다리로 하죠. 제 부위 보시고 행복한 기운들 가져가십시오. 제가 그러면 여기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진짜 끝났습니다. 가세요. 사진 찍으실 분들만 이쪽으로. 아, 진짜 끝났어. 가세요. 사진 찍으실 분들만 이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쁜 삼. 어? 저 닭꼬치. 맛있겠다. 컨설사 쇼 한번 보여드려. 따란따란 없는 쪽 여기서. 컨설사의 쇼쇼쇼 시작합니다. 아니면 쫄로가 저기로. 그닥 볼만한 것도 아닌데.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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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어차피 그냥 이거 촬영 쇼인데 뭐.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뭐 저 난리 났는데 뭐 저 거지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아니면 배경 좀 예쁘게 좀 저쪽 가서 찍는 건. 아니 멤버 어제 훈남 어디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다시 저기 환상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어제 대기에 자세히 잡아 있던데. 왜냐면 바로 옆자리에서 봤기 때문이지. 예. 우리는 서신으로 갈까? 와 완전 부러워. 환승 화이팅! 우린 서신으로 갈게. 멋진 환술 보여주시게나. 어디 가요? 어? 가시오. 어? 잠깐 말썽을 넣었었는데 이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형평성하는 사람 아니야. 맞고 나가지 않아. 자, 내가 내는 질문을 맞춘다면 그대는 사람 학교 모르는 사람과 그대는 사람 학교 모르는 것이고 틀리는 순간 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나 꼭 들어가서 말 것이고 이해하셨어? 질문 들어간다. 옆에 있는 여자친구 마주치고 많이 사랑하고 책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자, 질문 들어간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는 거 오늘 며칠 됐느냐? 나와. 이해봐. 일밖에 모르는 건 며칠 있는지 몰라. 나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밖에 모르는 건 며칠 있는지 몰라. 자, 이봐. 호잇! 박수! 호잇! 박수! 보고 싶어요? 호잇! 이럴 땐 남자가 피해가는 것 같지만 여자는 타러 왔다. 그렇지. 아무도 안 보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어, 죽겠어. 이게 여름이지? 꿈이야? 이거 봐, 지금은 정말 다 입고 오고. 사람들이 없네. 이봐, 계속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수입니다. 흥! 이 더운 날씨에 살아보겠다고 어떤 반반을 걷었는데 10분 뒤에 왔어. 심지어 반반이야, 반반이야. 이게 농부의 아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우리 터미네이터만 모셔보도록 하겠어. 일로 와보시오. 얼른 오시오, 얼른 오시오. 와. 터미네이터 그 자체. 일로 와보겠습니다. 일로 와보라. 자, 이렇게 어렵게 우수와 하나, 여덟 명을 뽑게 돼서 박수 한번 주시오. 그렇지. 아, 박수.
도와줬구나. 고마워. 어딘 거 보여줄게. 어딘데 없어진 게 아닌 것 같아. 자, 이 지팡이로 말씀드리자. 3000년 묵은 복숭아 나무의 사람 지팡이. 이 지팡이의 용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 헤이. 자,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박수. 헤이. 박수. 호호! 박수! 자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 다른 관람객의 공연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사오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개인 물품을 객석에 놓아 자리를 맡으시는 행위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시작 전 손님 개인 물품으로 자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경우 다른 관람객의 공연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사오니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개인 물품을 객석에 놓아 자리를 맡으시는 행위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공연 관람을 위해 관람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지금 나왔어. 자, 뭐 그래도 제가 운동 신경이 좀 뛰어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제 낙법 실력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머리점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좀 괜찮았어? 반응이 없네요. 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넓히면 되겠죠. 바닥이 깎아오기 괜찮나?
뭐 성공하면 더 큰 거 나오겠죠 뭐. 말 그대로 진짜 하늘에서 논다는 거지. 예,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 상태에서 논다. 뭐 첫 번째, 아싸! 첫 번째니까. 그래? 몸풀기, 몸풀기, 몸풀기. 약간 업텐이었어요, 여러분들. 업텐이었어요, 좀.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제가 태권도 국가대표 좀 했었는데 그 시절 때 이 발차기로 제가 진짜 제 이름을 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그, 한 거. 예, 맞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끝보다 반응 안 좋으면 알지? 알겠습니다. 알았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허이! 설레이고. 야, 애기들 연기 잘한다. 야, 그럼 우리 마지막은 아이들은 호응을 하지 말고 어른들의 반응만 볼게요. 아이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 아이들 반응이 나오면 반칙인 걸로. 알겠습니다. 처음부터니까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안 하고 계셨어. 아니 보통 이게 성장하면서 놀라운 걸 보면 그냥 소리부터 안 나고 입이 떡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볼게. 우리 너의 대본 보지 않고 이분들을 보고 있어. 그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래 볼게. 어른들 반응만 볼게. 그럼 마지막 가도 되겠습니까? 뭐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사람이 이 앞으로 도는 것보다 뒤로 도는 게 조금 더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뒤로 한 바퀴 멋있게 돌겠습니다. 뒤로 한 바퀴? 예, 멋있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마지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조심해, 뒤에 조심해. 조심하시고. 자, 가겠습니다. 헤이! 박수라도 쳐줘요. 아니 고마울 것도 없어. 원래 내 거였어. 야, 더 떠들었다. 더 떠들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 주상 전화는 어디에 계십니까? 전화는 추우니까 내가 따로 보관해줄게. 따로 보관할게. 알겠습니다. 거짓이야. 전화는 좀 그렇잖아. 그치? 거짓이면 거짓답게. 동전만 주세요, 여러분. 애가 습관이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자꾸 주상 전화를 이렇게 능멸하러 들고. 알았으니까 가봐도 됩니까? 가! 가! 주상전화는? 가! 어허! 알겠습니다. 어허! 가! 아 잠깐만 야 진짜 아니잖아 이거는! 들고 있어봐. 아니 들고 있어봐. 더 이상 오면 찍겠다. 가라! 찢으면 웃어도 돼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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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없어. 이런 사람들이야. 익숙해. 아무렇지 않아. 아세요 여러분들도.